부분은 어제부터 부산 사투리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부산 사투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. 다음은 범죄와의 전쟁의 대사입니다.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 뭐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쉽지 않다 그지? 듣기 평가입니다. 보기를 드릴 겁니다. 먼저 1번. 옆에 조용한 데 가가.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하시다. 2번. 옆에 조용한 데 가가.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하시다. 3번. 옆에 조용한 데 가가.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하시다. 뭐야? 4번. 옆에 조용한 데 가가.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하시다. 맞는 것? 예, 이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게 뭐가 달라? 이게 뭐가 달라? 니들 알아? 예, 네, 알죠. 어, 딱 들으면 알아? 네. 자,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. 두 분. 저는 2번. 이승희 씨는 2번. 넌 2번? 예, 저는 2번. 저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. 아, 3번. 아, 3번. 아니야, 안 되죠. 이겼어? 맞는 부산 사투리 억양은 하나, 둘, 셋. 2번. 와우. 2번. 와우. 2번 정답입니다. 2번 정답입니다. 예스. 이걸 우리가 맞추는 것도 웃기고. 아, 이건 너무 약간 끌어내고. 옆에 조용한 데가 우리들이 소주 한 잔만 합시다.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대사 장면이잖아요. 예. 게스트분들이 각자 연기 톤으로 한 번만. 저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맞는 것도 쉽지 않다 그지? 이 앞에 조용한 데 가가 우리들이 소주 한 잔 합시다. 오, 맞네. 살아있네.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지? 이 앞에 조용한 데 가가 우리 둘이 소주 한잔 합시다. 아 좋아. 그런 느낌이네. 형은 서울말로 한 번. 서울말로 한 번. 형 서울말로 하는 거야. 사투리 한번 형님. 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 우리 이래 만나고 또 쉽지 않다 그지? 어디 조용한 데 가가 어디 조용한 데 가가 우리 둘이 소주나 한잔 합시다. 약간 서울에서 공부하다 올라오신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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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죠? 이제 서울 애들이 부산 사투리를 연기할 때 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 마. 제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 마. 엄마! 야, 좀 봐봐. 봐봐.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. 우리가 이래 만나고 쉽지 않다, 그지? 그지? 아니, 우리, 형, 그지? 쫄만 내가. 쫄만 내가. 소주라 하자, 아이새. 소주라 하자, 아이새. 대원 사투리. 팀에서 보는, 팀에서 보는. 딱 느껴져라. 우리는 뭔가 하려는 게 있어. 최 사장님 인맥에. 실력이 마.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. 우리 이래 만나고 쉽다.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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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어. 와, 쫙 내가 어릴 수 없는데. 아니야. 이거 완전 신기하네. 난 이게 우리가 들을 때 이게 사투리야. 맞아. 난 이거 찍지. 난 이거만 서울 애들이 들으면 이게 사투리죠. 아 눈물 난다. 사실. 와. 그지? 아 맞아. 맞아. 쫙 내가 쏘는다 이제. 와, 너무 재밌다. 아, 두 번째 작품은 차태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. 아무튼 제가 이번에 그린 그림은 제가 알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, 얼마 전에. 보시면 금방 압니다. 자, 가볼까요? 차태현
작가님의 네. 공개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너? 웬 원숭이가? 웬 원숭이가? 저 그냥 약간 주성치어해. 야, 아 이거 아, 얼마 전에 제가 그 노래한 거. 근데 정보는 확실하다. 어, 뭔지 정보, 너무 딱 정보를 확 주는 그림이야. 열창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. 내가 한 70대면 저 정도 얼굴일 것 같아요. 한 70살? 저 정도 노래 부르는 저거는 노래 어느 부분일까? 내 사! 내 사! 사에서 람 넘어가는 정도야. 내 사! 내 사! 여기야, 여기. 내 사! 사! 아, 그걸 써줄 거 그랬는데, 사. 아, 그리고 제일 잘 그린 건 마이크예요. 저 진짜 잘 그렸어요. 저 진짜 잘 그렸어요. 저거는 밑에 그 나름 무선도 이거 해놓고 잘못하면 김밥. 금지는 사랑을 지으면 김밥 한 줄 통째로 먹는 애 있잖아요. 서울도,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막 김밥 한 줄 처음 통으로 먹는 애들. 맞네. 야! 아싸, 죽이네! 아, 감사합니다. 멋있다. 아, 그래도 멋있어. 목은 길게 그리셨어요. 기대는 사람. 네. 맞고요. 다음 작품은, 형주가 다음, 이범수 작가님. 오! 와우. 기대. 너 제일 사실 기대되는. 여기 이 뷰를 그리고 싶어서 아 여기 꼭 그리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주제가 인물을 그려라 그래서 섞어서 그려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장을 바꿔서 인물로 그렸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공개해봤는데 궁금합니다. 잠깐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저 약간 그 귀신 환영 아니야? 저거 형 저거 저기 같아요. 그 신과 함께 그 환생 죽기 전에 지금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은 건 아닌 거죠? 태연 선배예요? 눈을 아예 안 그렸어. 저 그림보다 망친 그림 뭐예요? 형! 야, 이거 다 신경사진이다. 야, 다 신경사진이네, 기본적으로. 야, 왜 이렇게 신경사진이야, 이거? 귀신이야. 형, 신경사진 찍힌 거 아니야. 야, 여기 그림 그리던 귀신. 옛날에 여기 얼마나 했어요? 와, 대박이다. 야, 이거를 클로즈업 하면 잘 그렇게 나오는 거야. 그가 걔가 걔였던 거야. 야, 얘가 얘였던 거야. 그때 거기서 그랬던 애가 제보 달라고 이제. 신경. 대박인데? 아 근데 뭔가 아니 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. 근데 만약에 바꾸지 않고 저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공간을 그렸다면 멋있어. 아니, 멋있어. 멋있는 작품이 나왔을 텐데. 공간이 딱 나오잖아. 야 이거 내 노래인데? 내 노래 왜 트는 거야? 아 이 노래 최고죠 이게. 아 형 이건 좀 약간 그래도 떼창 한번 해야죠. 아 이거 진짜 좋았어. 형 이거 후회해 내 사랑을 잣대야! 형이 표정이 생각나 이 노래할 때 이제 나 널 보내야 하는 준비를 야 나 이거 노래하는데 차태현 아마 그때부터 너무 웃기는 거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. 그거 들리 승기도 노래할 때 힘들었겠다. 아, 저는 저도 그거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. 들리면 너무 웃겨요. 집중력 떨어지죠. 집중력 확 떨어지죠. 너무 창피한가 봐. 이거 뭐야? BKB의 노래자랑? 예? BKB의 노래자랑!
보여주세요. 나 이거 해줘. 존니 나이. 와, 세다. 이거 목이 찢어져도 갑니다, 이거. 아, 형, 이거 원키밖에 안 되는데. 아니, 아니, 어차피 목이 찢어지게 돼 있어. 내일은 없어. 서울 대표 여기 나와. 차태현 선수의 입장하겠습니다. 네. 아, 존니 나이 다음에 붙으면 좀 빡센데. 오케이! 예! 차태현! 예!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거 왜 난 그때 널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어 이거 이게 된 거야? 떠나던 그 모습이 외로워 Lonely Night Lonely Night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오, 진짜. 형, 나이스! 역시, 야, 역시 이거였어. 역시 이거. 어? 슈퍼붐. 아, 이거였어. 슈퍼붐. 이거 이기려면. 이거 이기려면. 김종서 형 이상 가야 돼. 김경호 형 가야 돼. 아니, 우리가. 아니, 틀어놓고 골라요. 정답하지 말고 세 분이 서 계시면. 우리 다 어찌 모르는 춤추시면 제가 판정을 그래. 해드리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, 그러면. 어, 자, 그거 맞는 거 같은데? 차태현 씨 정답! 어? 차태현 씨 정답! 어? 어? 우리 저 컨닝하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세요. 진짜. 어차피 컨닝이 의미도 없어. 다 틀려가지고 컨닝은 망해. 현재 스코어 2대 1대 1. 이거 컨닝 섣불리 하면 큰일 난다 이거. 자 우리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. 주세요. 이거 이거 콩나물 나 지금 노바디만 생각나 이거 아니야 이거? 어? 이거 노바디인가? 아니야 텔미 야 니네 혹시 나 따라 있니? 아니, 왜, 아니야 왜 다 이런 거 있니? 나 분명 니가 내가 앞에서 이러는 게 막 보여 니가 앞으로 가니까 야 너 너랑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나 콩나물 여기 벽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?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게임이냐 이게? 아 맞다 이거 이거 아 내가 습관인가 봐 널 또 보더라 난 몰랐네 이거 몰랐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약간 팔인데 팔인데 그 보더라니까 아 자 푸코니아 정답 예 아니 왜 처음이 뭐야 이게 잘 나가야 돼 그래서 감정을 내 아 그런 거였어 아 여기 돌아야 돼. 북한이야, 장사! 무반주, 형, 무반주, 형, 그냥 즐겨주세요. 우리 마지막 문제 주세요.
승기 씨 정답이고. 어? 왜? 승기 씨 정답이고. 어? 왜? 뭐였어? 형, 제가 이거 군대 때 몇 번을 봤는데요, 형, 이거. 아... 제가 이거 몇 번을 봤는데요, TT는. 아, 마지막 5점짜리 하나 합시다. 끝났어? 자, 그러면 결정은 제가 낸 거고, 이거 재미로 몇 번만 더 하면 안 돼요?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뭐 이랬는데?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었는데? 뭐 차태현 정답. 뭐 이거 있지 않아?